인생은 한 사람의 소중한 순간들이 전시되는 전시회와 같다. 행복했던 순간, 상처받은 순간, 이외에도 다양한 감정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은 흘러간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순간의 감정을 기록하며 기록하기 위해 살아간다. 자신만의 작품으로 감정의 순간을 전시한다. 강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중간 대체 과제 제출하는 날이니까 여기 옆에 책상에다가 네, 과제 제출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놀라셨죠? 죄송해요. 4시가 제출 마감이라 제가 급했어요. 이번 학기 내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인간의 감정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뭐 조금 예전에 다뤘던 뭐 프로이트라든지 등의 다양한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들을 분석하고 해왔는지를 좀 배워봤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좀 이제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감정이 우리 저번에 본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무슨 수업 들어요? 아, 전 수업이 다 끝나서. 어? 나던데. 같이 가요. 아직 이름도 모르네. 이름이 뭐예요? 최시훈이요. 최시훈? 그럼 나이는요? 몇 살이에요? 저 20살. 우리 계속 같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연희동 살아요. 이쪽으로 쭉. 어? 저도 연희동 사는데.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은 풍경이지만 청명한 하늘, 그 아래 따뜻한 공기. 언제부턴가 은채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졌다. 잔잔한 일상에 들어온 은채의 물결은 날 파도치게 만든다. 은채의 모습이 봄나무의 향기와 함께 아른거린다. 시훈이는 항상 똑같은 표정을 짓는다. 근데 그런 시훈이가 마냥 싫지만은 않다. 때론 답답하지만 시훈이의 한결같은 모습은 소나무를 생각하게 한다. 최시훈이 계속 생각나고 그가 느끼는 감정들이 궁금하다. 시훈이의 다채로운 모습을 더 알아가고 싶다. 내가 너무 섣불렀나? 미안해. 싫으면 나도 돼. 아니야, 괜찮아. 계속 찾고 있자. 있잖아,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기억나? 나무랑 서로 통한다는 거. 그거 진짜야. 아, 너가 전에 얘기해줬던 것 같아. 나무의 감정이 느껴진다며? 응. 나무를 볼 땐 나무의 감정이 느껴. 사람도 그렇잖아. 뭐 때에 따라 감정이 바뀌는 것처럼? 무지 더운 여름일 때면 나무가 환해 보이고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면 나무가 쓸쓸해 보인다? 그런 거야? 그러면 지금은 나무가 어떻대?
지금은 나무가 행복해 보여. 밝게 웃고 있는 느낌? 여기 좀 봐봐. 있잖아, 평소에 들었던 생각인데 난 내 감정이 너랑 같다고 생각해. 넌 스스로 표현하는 게 서투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는 같은 순간에서도 다른 순간에서도 서로 맞닿아 있다는 거. 그래서 너가 더 알고 싶어. 우와, 가기 싫다. 너랑 더 있고 싶은데. 나도. 뭐야, 놀랐잖아. 언제 왔어? 나 그린 거야? 이번에도 비밀인 거지? 미안. 나중에 완성되면 꼭 보여줄게. 그럼 듣고 있던 음악은? 그건 같이 들어도 돼? 이건 되지. 나 작업할 때 항상 듣는 노래야. 하고 싶은 애 그냥 가주라. 진짜 미안해. 여보세요? 어디야? 학교. 아직도 학교야? 언제 집 가게? 곧 가야지. 왜 전화했어? 연인 사이에 왜가 어딨어? 너 내일 나랑 데이트하는 거 까먹은 건 아니지? 얼른 들어가. 너 내일 내 앞에서 졸면 나 진짜 서운해. 미안한데 나 내일 데이트 못 갈 것 같아. 일이 생겨서. 갑자기? 무슨 사정? 난 나중에 다 얘기해줄게. 지금 나 통화를 오래 못 하거든. 이만 끊자. 최시훈! 무슨 일 있나? 요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나한테 말해봐. 아니야, 응? 아무 일도 없어. 뭐 하고 있었어? 치, 공모전 준비. 나 저번에 예선 붙었다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다시 해보려고. 아, 그거 붙었다고 했었나? 고생 많네. 최시훈, 진짜 너무하네. 나한테 집중도 안 하고. 미안. 아, 이번 주 주말에 동물원 같이 갈까? 나 저번에 애들이랑 다녀왔다고 했잖아. 그랬었나? 됐다. 미안해. 너 얘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한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자. 그래서 너 고민이 뭔데? 다른 건 아니고 연애. 최수은이 권태기가 온 것 같아. 연락도 잘 안 되고 기분도 계속 안 좋고. 야, 그건 권태기가 아니지. 네가 이해해줘야지. 걔 완전 멘붕일 텐데. 멘붕? 시은이 무슨 일 있어? 엥? 최수은이 너한테 말 안 했어? 걔 중간고사 대체 작품 이틀 전에 그 옆에 있던 애가 커피 쏟아서 작품 완전 엉망됐잖아. 진짜 상상도 하기 싫다. 아, 그랬구나. 나 연락해봐야겠다. 그래, 네가 잘 위로해줘. 짠. 갈게. 무슨 일인데?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너 진짜 끝까지 안 말할 생각이었구나. 오늘 지연이 만났어. 너 작품 망가졌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들었구나.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니야? 근데 말은 왜 안 하고 연락은 왜 안 되는데? 데이트에도 집중도 못했잖아. 우리 연인이잖아. 힘들면 서로 위로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는 그런 사이잖아. 근데 넌? 한 번이라도 나한테 힘든 거 털어놓은 적 있니? 도대체 너한테 난 뭐야? 미안해. 말해봤자 기분 좋은 일도 아니고 그냥 얼른 수습하고 너한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난 항상 네 좋은 얘기만 들어야 돼? 힘든 것도 다 네 얘기잖아. 사소한 것도 공유하는 게 연애 아니야? 왜 내가 네 얘기를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야 돼? 남들도 다 아는 네 사정을 왜 난 모르냐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또 미안하다고만 하는구나. 이렇게 나만 또 나쁜 사람 만드는 기분이 어때? 항상 나만 얘기하잖아. 감정이든 뭐든. 난 네가 어떤 세상을 살아왔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상태인 건지 알고 싶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 내 착각이었나 봐. 더 이상 모르겠다. 우리가 같은 감정인 건지, 같은 연애를 하고 있는 건 맞는지. 항상 고민했어. 어떻게 해야 너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너를 깊게 알 수 있을까? 근데 넌 날 항상 기다리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기다리면 될 줄 알았어. 난 그런 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너랑 나랑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 나도 알아. 누군가에겐 벅찬 세상이라는 거 나도 알아. 안다고. 근데 넌 그 벅찬 감정마저도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서도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잖아. 모든 순간이 다 반짝이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 나는 너의 사소한 순간도
미지근한 순간도 그냥 같이 느끼고 싶었어. 넌 그런 감정 느낀 적 없어? 너랑 함께하고 싶었어. 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길 바랄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 잘 지내. 어쩌다 생각은 나겠지. 난 널 진심으로 아꼈으니까. 너가 자주 듣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게 생각나. 온 마음 다해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너 생각이 나겠지만 이렇게 널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잘 지내? 나도 잘 지낼게. 잘 지내라는 너의 말이 계속 날 짓눌러. 작품도 잘 안 그려지고 네가 흐려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짙어져가. 붙잡고 싶었는데 목 끝까지 차오르던 말이 왜 혀끝에서 맴돌기만 할까. 결국 난 뱉지 못했어. 혹시라도 너와 함께했던 공간에서 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실은 말이야, 난 지금도 혼란스러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이별의 슬픔인지 널 향한 그리움인 건지 아니면 나에 대한 분노와 연민인 건지. 나도 날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너가 날 이해할 수 있었겠어. 어렸을 때부터 난 혼자였어.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 내게 이 세상은 너무 가혹했어. 어린 게 부모 없이 어떻게 자라려나 몰라. 뭔 친척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그래서 그렇지 애가 애답지 못해. 밝은 구석이라도 있어야지. 애가 말이야 저렇게 어두워서야 원. 쟤는 너무 어두워서 옆에 가기 싫어. 같이 있으면 나까지 어두워지는 느낌이야. 아 근데 그건 뭐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 보여줘. 그냥 내가 평소에 틈날 때마다 그려놓는 거. 나무가 한가득이네? 나도 나무 좋아하는데. 그거 알아? 이 작품에는 감정이 있어. 따뜻함이 보이는 것 같아. 여기 녹아들어 있는 것 같다고. 난 그게 보여. 그래서 네가 좋아.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무만은 항상 내 곁에 있어줬어. 변하지 않는 나무의 모습을 보며 내가 그런 기둥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지. 그런데 넌 그런 나에게서 꽃을 피게 하더라. 이젠 너로 인해 단단해진 내가 나무의 뿌리처럼 널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어. 근데 졸업 전에 언제라고 했지? 나 요새 회사일 때 바빠서 안 좋은 얼음 맨날 까먹거든. 나? 나 한 2주 남았나? 진짜 정신이 너무 없네. 준비는 잘 돼가? 마무리 작업하느라 힘들겠다. 아 근데 요즘 시기가 애매해서 그런지 사람도 많이 없고 작품도 많이 없어. 야 근데 너 이번에 진짜 뽑아야 된다? 아, 알았어. 기다려. 이거 있어야 들어올 수 있거든? 어 이거 들고 앞에서 보여주면.
은채야 여기. 빨리 왔네.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와줘서 고마워. 오는데 안 힘들었어? 괜찮아. 이거 꽃 받아 꽃. 고마워. 축하해. 너무 예쁘다. 내가 오늘 전시하는 거 은근 작품 수 많거든? 둘러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는 내가 석촌호수 갔을 때 그린 건데. 시연아. 어, 축하해. 일단 고마워. 설명을 해줘. 야, 내가 그때 은채야, 나 그때 조금 둘러보고 있어. 내가 밥 쓸게. 아, 됐냐? 잘 지냈어? 졸업 축하해. 고마워. 이 나무 기억나? 오랜만이네. 아직도 잘 있으려나? 아직 그대로야. 네가 옛날에 말해줬던 것처럼 여름엔 햇빛이 화가 난 것처럼 비추고 겨울이 오면 쓸쓸해 보여. 그걸 아직도 기억해? 그것도 다 옛날 말이지 뭐. 현실에 치여 사니까 그런 생각들 할 겨를도 없다. 혹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감정을 이 세상에 내뱉는다는 게 참 어려웠어. 세상을 대하는 게 나한텐 참, 아니 그냥 내가 서툴렀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나.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네가 날 떠나고 정말 많이 생각했었거든. 내가 그렇게 서툴렀던 순간들을 함께해줘서 고마웠어, 은채야. 그냥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감정을 너한테 말하려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넌 알까? 내가 모르는 걸 넌 알잖아. 그런데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너가 이렇게 너의 감정을 말해주는 게 처음이야. 처음으로 서로 감정이 통한 것 같아. 사실 나도 너의 그런 모습을 답답하게만 생각했던 건 아니다. 처음엔 그저 너의 나무 껍질 같은 면이 날 이끌었고 난 그저 끌린 것 뿐이야. 나무 껍질?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우리 통하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작품의 순간들과 그 속에 깃든 감정들을 회상하며 또 앞으로 함께 느낄 순간들에 감사하며.